전북의 알찬 소식들만 모아서 재밌고 생생하게 뉴스를 스토리텔링하다. 안녕하세요, 뉴스텔링의 한상현입니다. 이제 무더위가 가시고 기온이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는데요, 이 가을로 접어드는 바로 이때 꼭 챙기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바로 독감 예방 접종인데요. 특히 올해는 독감 유행주의보가 1년 이상 지속되는 유례없는 이상현상이 발생한 만큼 예방접종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와 어르신, 임산부들을 위해 이 무료 국가예방접종도 시행되고 있으니까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이 지정된 동네병원, 보건소에서 꼭 예방접종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독감 바이러스도 거뜬하게 막아낼 에너지 넘치는 저 MC 한상현과 함께 전북 새 것부터 보고 오실까요? 전라북도가 모든 도민이 걱정 없이 넉넉하게 함께 나누는 추석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시행합니다.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에 집중해 성수품 물가 안정 관리와 전통시장 골목 상권 활성화 등 소비를 촉진하고 저소득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특별교통 수송 확충 및 종합상황실 운영 등 안전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염원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지난 18일 김관용 도지사가 첫 서명을 남겼습니다. 현재 전북특별법은 28개의 상징적인 조항만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지위에 맞는 자치 권한을 가진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권한 이양 등의 내용을 담은 전북 개정안이 연내 통과돼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서명운동은 오늘 10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서명부와 전북도청 누리집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 전라북도의 여성가족정책 실현을 위한 통합 플랫폼인 전북여성가족재단이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여성교육, 일자리 지원 등을 담당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와 전북연구원 산하의 여성정책연구소가 통합해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기능 복합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된 건데요. 앞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여성가족정책을 개발하고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 등을 통해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전북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 내가 구름보다 매력적인 스토리와 류승룡, 한효주 등 이 배우들의 명 연기로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드라마 무빙. 이 능력자 사냥꾼 프랭크 역을 맡은 류승범 배우의 이 강렬한 연기를 이 점플릭스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흥행의 감 쇼츠 드라마 점플릭스 지금 감상하고 오실까요? 아, 어서 오세요. 편한데 아무데나 앉으세요. JB Supporters? 아, 외국인 유학생이세요? 어쩌죠? JB Supporters는 이미 마감됐어요. 어허, 그럼 이걸로 시켜줘요. 마감됐다니까요? 이미 27명이나 와서 인원이 꽉 찼다고요. Wait a minute. 잠깐만요. JB Supporters, 도대체 뭔데 그래요? 아, 내가 이해가 안 갔어요. JB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전라북도 유학생활을 홍보하고 도내 관광, 기업 분야 등 전북의 매력을 SNS에 마음껏 뽐내는 민간 외교관이자 홍보대사죠. 와우, 나도 시켜줘요. 제발.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 27명이 이 JB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로 뭉쳤습니다. 전라북도의 관광지와 주요 기업 등을 탐방하고 이 SNS를 통해 이 전북의 매력을 해외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전북에 푹 빠진 이 서포터즈들의 많은 활동 기대할게요. 네, 오늘의 뉴스텔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